공기 좋은 순대 사시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약간 좀 에너지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아, 도움이 되지. 자연하고 가까운 데 살아야 돼. 근데 확실히 조금 서울 벗어났다고 공기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공기가 좋지. 야, 그러니까. 저거 뭐야? 어머. 뭐야? 살구? 살구! 살구, 살구. 어우, 야. 고추하고 배추하고. 왠지 여기 어머님 마실 것 같아. 유기농으로. 왜냐면 오빠 운동하고 먹는 거 잘 먹어야 되는 거 알죠? 여기서 직접 재배해가지고 드시면. 여기라고 그랬는데, 여기. 어디? 여기 들어가면 네.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와! 어머. 너무 고우시다. 아니, 피부가 너무 좋으시고. 더 젊으셨어. 오신다, 반가웠어. 아니, 어머. 아니, 더 젊으셨어. 더 늦지 않으면 다행이지, 젊으셨어. 아니, 더 젊으셨어요. 아우,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야, 무슨 신혼집 같아. 아니, 무슨 신혼집. 어우, 신혼집 같아. 진짜, 신혼집 같아. 혼자 너무 예뻐. 집이야. 혼자 사는 집이야. 아니, 근데 집도 진짜 깨끗하고 깔끔하시다. 에이, 깔끔하게 뭐 깔끔해. 아니, 저기 상장 같은 것도 엄청 많네. 뭐 트로피도 많으시네요. 이거 이제 WBC에 나가서 이기한 거 38세 애들하고 된 거야. 야, 38세 다 써있네. 이거는 BBC 방송 나간 거. 이거는 BBC 방송 나간 거. 어머, 이런 거. K96, K 할머니, K. K 그랜드마더. 진짜. ARD 독일 방송도 나갔잖아. 야, 나는 30대도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런 걸 할 줄도 몰랐고. 내가 이렇게. 난 내가 또 지금 나 맞나? 이 생각할 때 있어요. 그냥 노년은 어떻게 보내고 싶으셨어요? 그전에 그냥 평범한 할머니였지 뭐 별수 있겠어요. 그냥 운동 안 하고 그냥 그렇지 그냥 하고. 자식과 남편만 뒷바라지 하고 살은 그런 주부? 아줌마의 할머니. 그냥 평범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남편이 가신 지가 한 15년 됐거든. 그분이 살아 계시면 난 이건 어림 반푼할지도 없어. 이게 돌아가셨어요. 우리 남편이에요. 야, 멋있다. 이래서 내가 연애 결혼을 했는데. 야, 너무 잘생기셨다. 결혼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성격이 아주 드러워가지고. 연애 결혼하셨어요? 네. 어떻게 처음 만났어요? 우리 시대는 연애가 많질 않았어요. 다 중매. 그렇지. 네. 우리 친정아버지가 엄청 반대를 했어요. 연애 결혼을 하면 이혼수가 많아서 안 된다고. 근데 내가 우기고 한 거지. 그러고 몇십 년 사신 거야? 45년. 이야. 그럼 만약에 이런 옷 입고 나갔다 큰일 나. 이건 못 나가죠. 나가기 전에 난 이렇게 만약에 찢어져 죽일 거야. 찢어 죽일 거야. 도장 찍었을 거야. 아니 도장도 안 찍어주지 죽인다니까. 아주 그냥 보수적인데다 성격이 아싸라고 너무 박력도 있고. 사람은 좋은데. 사람은 좋은데. 사람 아니 좋은데. 옷방도 한번 구경할 수 있어. 옷방 옷이라고 볼 때. 아니 또 이거 잘 꾸미시잖아. 아 이거 옷방이에요? 아, 깔끔하다. 내가 춤 못 추잖아. 어머. 어우, 잠깐만요. 이거 다 저거 춤. 춤, 이거 이런 게 다 춤이지. 무슨, 이거 뭐 애기 옷이에요, 뭐요? 너무 작지 않아요? 이게 내 춤이고, 이 치마가 이거하고 이거하고 세트로? 이거하고 세트, 이걸로 세트. 드레스 입고. 어머, 저거 완전 사사야, 오. 드레스 입고, 사사. 진짜 44kg 44면 저는 상상도 못하는 거. 너는 뭐 뭐니? 저는 뭐 뒷자리예요. 444? 혹시 어머니 그 비키니 없어요? 대회 나가셨다고. 있죠, 어디 있죠.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 비키니 뭐? 보여드릴게. 보디빌더 나왔어. 비키니 옷. 그 옷은 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사연이 깊고 손수 작업을 하기 때문에 맞춤이에요. 이거는 손수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값이 비싸요. 이게 처음에 대회 나갈 때는 그때 내가 이 옷 없어서 안 나가 대회도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없다르고 안 나가려고 이걸 입고 어떻게 나가 이걸 입고 어떻게 나가 이걸 입고
이거 속옷 아니야? 아니 잠깐만 이거는 속옷보다 더해. 이거 잘 됐으면 안 돼 아니에요 그냥? 끈만 달렸다니까. 그렇지 이게 이거 아버님 계셨으면은 진짜 아이, 난리 났었겠는데. 이런 옷 입고 나면 대회 못 나간다고 며칠을 관장님하고 씨름했다니까. 이걸 입어도 정말 어느 하나 빈틈없는 근육이 있으니까 입을 수 있는 거지. 이 박힌 거 네, 만든 이게, 거네 손수. 이게 다 손수 작업이라서 이렇게. 이게 한 6, 70만 원 가요 한 번에. 아우 비싸네.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똑같은 건데 이거는 이제 작년에 나가서 1등한 거예요. 이거는 벨벳 소재네. 그러시네. 맞지 이거 이렇게, 벨벳. 아니 이거만 입고 어떻게. 이거 작년에 이거 입고서. 이 박 이거 다 어. 이거 다 어. 아 오빠 왜 카프? 오빠 왜 카프? 죄송합니다. 작년에 입고 있어. 네가 만지고 이거 어머님만의 어떤 비밀이실 것 같아. 볼륨 업되게. 아, 몰랐어. 나도 처음 만져봐. 아, 비밀을 공개해요. 이거 야. 볼륨 업되게 준비하신 건데. 너도 떨어뜨린 거야. 야, 나 혜원이 거 말고 이거 처음 만져봐. 아니 근데 어머니 보디빌딩 때는 어떻게 하셨어? 대회 나갈 때 포즈. 아우. 그 근육이 제일 잘 보이는 대로 해가지고. 야. 이거 봐. 이게 생길 수가 없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보다도 오빠 전화한 건 없어요? 어? 전화한 건? 내가 전화 시켰어. 다른 데로. 나 벌써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벌써 저녁이 됐어요. 그렇지. 내가 콩국수 해줄게. 조금만. 아, 고맙습니다. 줄게. 아유 이거 오이김치 맛있겠다. 어디서 먹겠다. 어디서 이게 아. 멀. 저 진짜 어디서 먹는 거 먹고 싶은데. 멀지만 멀지만 돈 모시라고. 제 최애 페이보릿 푸드가 이건데. 그래? 근데 저희 엄마가 안 담가줘요. 콩국수에 이게 또 기가 막. 아 말고. 요리도 너무 잘하시나 보다. 우리 남편이 엄청 입성이 까다로워가지고. 제가 볼 때는 국 없으면 아침에 식사 안 하셨죠? 막 저기 식사니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한번 먹었던 거 밥상에 또 올라오면 안 됐구나. 맞아. 상에 진짜 상에서 그냥 내려놔 아무 소리 않고 두 번 올려놔. 그러면 아버님 계실 때는 삼시세끼 다 하시고 그러셨나? 그분은 밥도 전기밥 쪽밥도 안 먹고 우렁지 만들어주는 밥.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 너무 힘드셨겠다 근데. 힘들다 마다야. 지금은 이제 아마 말대로 자기가 남도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즐겁게 살다 오라고 먼저 간 것 같다. 가끔 아니, 그렇게 느끼셔 더... 어머니? 아유 고맙다. 너무 맛있다. 맛있지? 이렇게 드시는 거야? 어머니 간을 정확하게 맞추셨어. 맞았어? 우리는 이런 거 해도 레시피가 없잖아. 그냥 손맛으로, 느낌으로. 어머니 너무 행복해요. 고마워요. 근데 어머니 BBC의 내 좀 내 모습 너무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세 개. 내 동생이 조지아주에 살거든요. 오. 거기서 전화가 온 거예요. 누나 무슨 이게 무슨 일이야 이랬어 나한테. 아 깜짝 놀랐겠다. 무슨 일이야 뭐가 그랬더니 한국에 이렇게 대단한 나이 드신 분이 있다고 보여주는데 누나 들어오는 거야. 어머.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대. 누나가 젊어서부터 성격도 활달하고 그런 적이었는데 무서운 매형 만나서 기죽어 사는 게 좀 짠했대는 거예요. 동생 하는 얘기가 누나가 자기 길을 찾았다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걸 어떻게 억누르고 사셨어 어머니. 아, 연애할 땐 잘만 해줬지. 이만큼 꼬투기만 있으면 거의 아예 끝냈을 때. 너무 잘해주고. 아 남자들 꼭 그래 그죠? 응 너무 잘해주고 결혼을 했으니까 아들을 낳는데 낳고 나서 한 3개월 되니까 그때부터 이 본성이 보이는 거야. 어머나. 발길로 문 빵빵 차면서 들어오고 막 소리 지르고 술 채갖고. 아이고. 내가 싫다고 만약에 거기서 남편하고 그 마스자고 싸우면 이혼을 할 것이고 이혼을 하면 이 애들을 또 누가 기르겠어. 그래. 이거는 내 책임이다. 내 생각에. 그래서 그냥 죽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어 살자. 본인의 삶이 없으셨네 우리 어머니. 없어요. 나는 그래서 임종서 죽었어 그래. 임종서는 없다. 이러고 살았어요. 난 죽어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위암에 간암으로 다 전이가 돼갔는데 수술도 안 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7월 달인가에 이 암 진단을 받았는데 8월 달에 가셨고 5개월 만에. 5개월 만에. 아이고. 그러니까 이 성격도 깔탈스러워가지고 친구들이면 그냥 기저귀 차도 되잖아. 그런 모습 병, 보이기 싫으시지. 그거 안 보려고 화장실 기운이 가는 거야. 정신력이 어마어마하시다. 내가 이렇게 이제 구축해가지고 이제 화장실 데리고 다녔는데 일주일 전일 것 같아 돌아가시기. 어느 날인가 화장실 딱 앉더니 미안해. 이제 거기서 사과하는 거야 나한테. 미안해, 잘못했어. 이제 사랑해. 어머머. 이래가면서 날대로 그러더라고. 나는 너무 너무 기가 막히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일주일 전이더라고. 그때 한 일주일 있다 돌아가셨어. 표현하신 거네. 응, 그게 변화. 그때 우리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돼? 65살? 65살 때 돌아가셨구나 우리 아버님. 그러니까 우리 남편 68. 근데 어머님이 그 많이 사랑하시네. 보통 아유, 그럼요, 이렇게 하면은 아예 얘기를 안 하거든. 근데 지금 이제 너무 사랑하시니까 아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생각하지만 남편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너무 행복해 난 지금. 아. 근데 아버님도 그거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면 아니 그럴 거예요. 매일 슬퍼하고 이러면 왜냐면은, 마음 아프지. 자기가 너무 나를 속박했으니까 남은 인생 좀 즐기고 와라. 이제 그러고 먼저 간 것 같아. 어머니 그동안 참고 살으셨던 거지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 나는 6.25 때부터 지금 시대까지도 이 좋은 시대까지도 간다는 게 나는 행운이지. 다 알고 산다니까. 혹시 어머니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나이 있어요? 없어요. 난 지금이 좋아요. 난 지금이 좋아요. 난 처녀 때도 싫어. 혹시 재혼이나 뭐 연애를 다시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으실까요? 내가 타로점을 잘 안 보거든요. 타로점이라는 거. 타로. 그걸 안 보는데. 타로까지 보셨어? 봤어요. 연인 얘기를 하길래. 아, 이제 나이가 80인데 무슨 연인이야. 이제 나 다 끊고 깼어. 아직 있다는 거예요. 아직 있다는 거지. 그게 언젠지 모르지만. 이제는 차 마시는 정도로다가 이성친구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같이 운동하고, 이야기 나누고. 활력이 되시지. 고민 상담하고. 꽃구경 가고 여행 가고 운동하고. 아, 좋다. 아니 근데 또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하나 있잖아요. 응? 이거 중요하지.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어떤 이성 친구. 응? 아, 이성 친구를 나를? 그럼요 어머니. 남사친을 오늘?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오늘? 오늘. 우와 이거 웬일이야? 우와 이거 웬일이야? 좋으시죠? 이걸로 또 데이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러면 다 드시고 자리를 옮겨서 소개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 근처에요? 운동하는 데가? 저기. 아 오늘 딱 운동하기 좋은 날씨예요, 그죠? 맞아. 야 실내에서 운동하는데 무슨 뭐? 아이 그래도 가는 길이. 아 이거 봐 벌써부터 사람들 엄청. 그러니까 막 이런 데는 자극 받아야 된다니까. 나만 안 하고 있었어. 그렇지. 먹으면 해야 돼 운동을 또. 그러니까 먹은 만큼 또. 먹으면 해야 돼 또. 야, 아 오늘 쇠질 한번 해야겠다. 와, 야 좀 배워야 돼. 오늘 배워야 돼. 아니 근데 어머님은 운동복을 안 챙겨 오셨나? 갈아입고 나올게. 어, 갈아입고 오세요 그러면. 응. 앉아서 이렇게만 해도 좀 시원해. 그러니까 스트레칭만 잘해도 진짜. 야 오늘 또 누구 만난다고 또 꾸미시는 거 아니야? 당연하죠, 당연하죠. 메이크업도 한번 신경 쓰게 되고. 아니 왜냐면 진짜 원하시니까. 아니 제가 오빠 근데 와우. 와우. 아우, 야. 와. 어디로? 아우, 야. 몸이 더 좋아지셨어. 더 좋아지겠네. 팔, 어머, 살짝만 좋아. 미쳤다. 멋있다. 어머니 배 하나도 안 나오셨어. 배가 팔이 선이 나오잖아. 각이 있잖아, 선이 있잖아. 어머니 저희 신경 쓰지 마시고 운동 진짜 하세요. 원래 하신 대로 하세요. 네. 콩국수를 좀 많이 드신 것 같아가지고. 야 근데 진짜 뒤에서 보면 20대라도 야 봐봐. 아니, 이게 봐봐. 아니 가발 쓰면 20대야. 와. 번호 딴다니까. 그게 아니라 너 종이 있니?
이거 이 잠깐만 잠 펴보세요. 하나 주세요. 둘 셋. 아. 어머. 쉬잖아. 이 대박 아니니? 접히는 거야 이게 근육이. 그렇지 잡아주는 거 아니야. 운동을 많이 하셔. 어머 뭐가 움직여요. 근육이야? 나 처음 봐 지금. 체지방이 없어.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이 근육 어머니 이거 근육이 움직이는 거야 뭐야? 와. 이게 얼마나 훈련을 많이 운동을 많이 하셨겠어. 아니 뒤에 보면 와 8kg 어머니? 예. 네. 이거 원래 이렇게 잡아주잖아 이렇게. 자, 이거 8kg 진짜 힘든데. 오빠 8kg 돼요? 아니 당연히 나는. 아이 거짓말하지. 열. 너 나 축구한 거 잊어버렸고 나 그냥 너. 아 8kg 아니 그때는 인정이 좀 지금은. 오빠 저... 오빠 해보세요. 나는 야 나 평생. 아 말씀만 하지 마시고. 아 이거를 되게 무거운 걸 하시는구나. 아 나 똑똑 나 50견이 와가지고. 아 그러면 안 돼. 우리 이거 갖고 맨날 뛰었는데 이렇게. 아. 우리는 다른 근육이 되니까 이걸 개 뛰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아 오빠 근데 어떻게 뭘로 버티셨어요? 돈 주니까. 맞다. 공짜로 하려면 하겠냐고, 나죠. 어머니, 저희 신경 쓰지 마시고 운동 진짜 하세요. 네, 하세요. 네. 와, 멋있다. 야. 우와. 오! 이야. 와우. 여전사야, 여전사. 작은 코가 나왔어.